대학교 졸업한 게 바로 결혼을 했어요. 사회생활 경험도 없이. 그래서 직장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이를 뒷바라지해서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 벌써 60이 돼버렸어요. 제가 전성기 캠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지인 소개였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코바늘 뜨기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긴 뜨기 4번, 짧은 뜨기 4번. 강의한다는 게 엄청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드린다는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해보려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방을 한번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도 나이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되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꿈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